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희 그 디포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아마 이 멜트까지 예, 저희가 한번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었고, 뭐 스플라인 레벨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서, 뭐 베벨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쉐터에서부터 이렇게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각낸다, 뭐 깬다, 뭐 부서뜨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오브젝트를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기본적으로 이 쉐터가 깨지기 위해서는 이 지금 면들이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디스플레이 고라드 쉐이딩 라인즈로 이렇게 놓겠고요. 지금 세그먼트가 이렇게 하나의 조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폴리곤들이. 이 폴리곤들의 수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10. 네, 이렇게 놨고요. 자, 좀 위치를 좀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고요. 자, 이런 디포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링크를 걸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효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디포머를 하나 꺼내볼게요. 쉐터를 꺼냈고요. 자, 기본적으로 디포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큐브에 이렇게 걸게 되거나 또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셔서 Alt G를 눌러서, 그죠? 그룹으로 묶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쉐터를 선택하셔서, 자, 스트렝스 값을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렝스 값을 높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가 X, Y, Z가 0에 잡혀죠. 네, 0에 잡혀를 기준으로 이렇게 깨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키프레임 클릭. 자, 30프레임에 갔을 때 키 클릭해서 100%. 자, 키 클릭. 자, 키 클릭은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키를 만들어 낼 수 있죠. 자, 플레이. 네,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저는 테스트로 오브젝트를 하나 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에 가서, 자, 콘텐츠 브라우저. 자, 저는, 자, 여기 프리셋에 가셔서 비주얼라이즈 이 안에 가시고, 자, 3D 오브젝트. 자, 더블 클릭하셔서 저는 빌딩 그리고 시티스케이프를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네, 저는, 자, 요거를 하나 더블 클릭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쉐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터를 하나 꺼냈고요. 자, 이번에는 빌딩에 그대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쉐터를 선택하셔서, 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다시 키 클릭. 다시 50프레임 갔을 때 100% 컨트롤 클릭. 네, 네,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 플레이가 되게 되면, 네, 이 지금 0점 좌표에 0점 좌표를 기준으로 오브젝트들이 쪼개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여기 앵글 스피드를, 자, 이렇게 줄 수 있겠고요. 엔드 사이즈. 엔드 사이즈는 맨 마지막에 끝날 때의 사이즈니까 저희는 그대로 0으로 두겠고요. 여기 랜덤니스. 저는 뭐 지금 0%로 놓게 되면 기본 형태. 네,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100%를 두게 되면,
이런 모양을 오늘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 100%. 네. 저희가 쉐터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이건 일단 옆쪽으로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지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글은 저희가, 자, 텍스트를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모그라프에 모 텍스트를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꺼냈고요. 사이즈가 좀 작아서 스케일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모 텍스트의 지금 텍스트도, 자, 텍스트를 선택하셔서 저는 모션이라고 네 이렇게 놓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폰트만 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네, 저희는 이 모텍스트를 메이크 에디 테이블 할 건데요. 자, 모텍스트를 선택하셔서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속성 부분을 좀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폴리곤들이 분할이 일정하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저는 모텍스트 선택하셔서 자, 저는 캡스에 갔고요. 캡스 타입에서 저는 레귤러 그리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쿼드 도미넌트 네, 클릭하도록 하겠고요. 좀 더 조밀하게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를 좀 낮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들이 많이 쪼개진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자 오브젝트로 갔고요. 자, 오브젝트에서 인터미디네이트 포인트를 저는 자, 유니폼 네 유니폼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 앞면부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좀 조밀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쪽에는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서브 디비전 네, 이 값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 정도만 놨고요. 네, 일단 이 상태에서 네, 저는 이 상태에서 자, 메이크 에디터블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글자들이 다 쪼개진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저희는 이 글자에 모든 속성의 오브젝트들 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제일 최상위 모텍스트에 가셔서 가운데 휠 버튼 있죠? 휠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하위 오브젝트까지 다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자, 커넥트 오브젝트 앤 딜리트 클릭 하게 되면 네, 모든 오브젝트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자, 지그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를 꺼냈고요. 지그를 이렇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도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지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포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포스는 저희가 아마 저저번 시간인가요? 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태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 포스라는 네, 이쪽 부분의 힘들을 외부의 힘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저는 터뷸런스를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난기류에 속하죠. 자, 하나 꺼냈고요. 다시 지그를 선택하셔서 자, 이 포스 부분에 이 터뷸런스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 지금 여기서 봤을 땐 아무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 살짝 지글지글 하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네, 지금 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터뷸런스에 지금 스트렝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보이는데요. 저는 100을 한 200? 네, 200 정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네,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떨리는 걸볼수 있겠죠. 그죠? 지글지글 지글지글 하면서 지금 이 포스, 난기류, 터뷸런스의 힘들이 지금 이각 폴리곤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너무 지글거림이 빠르니까 스케일 값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자, 다시 플레이. 네, 하게 되면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 네, 이런,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 300%, 300프레임. 다시 플레이. 네,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요쪽에만 효과가, 네, 이쪽에서 이 지금 지글거림의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 터뷸런스 안에 들어가시면 이 파로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로프도 저희가 다뤄봤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가시면 필드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박스라든지 뭐 리니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리니어를 하나 이렇게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자,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저희는 자, 리니어를 선택하셔서 자, 디렉션을 자, X 마이너스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저는 다시 0프레임에 가셔서 자, 코디네이션에서 자, 키클릭 했고요. 자, 120프레임 갔을 때, 120프레임 갔을 때 이걸 이렇게 자, 필드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동시켜 봤습니다. 다시 키클릭 하게 되면 자, 플레이. 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변화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저희는 터뷸런스를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가셔서, 강도를 500cm. 그죠? 자,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